아까 그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그 심리학이 인간 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인간을 수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집단에 모이면 그냥 다 등신같이 따라갈 거다. 와, 네. 그래 우리 다 극단화되자. 다 미쳐보세.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 아닌가요? 그렇죠. 지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덩달이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흐른 아니에요? 걔들은 네.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들은. 지배자들. 근데 민중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예. 생각해보세요. 행동주의라는 게 미국 심리학의 뿌리인데요. 행동주의가 뭐예요? 자극을 주면 반응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극으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존재를 그렇게 봐요. 자극을 줘서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거로. 근데 이 행동주의 전제에는 누가 있느냐. 자극을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이게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자극을 주는 자가 있고 자극을 받는 자가 있어요. 네. 자극을 주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인 거예요. 네. 엘리트, 과학자.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주면 조건화를 딱 할 수 백성들은 있는 거죠. 조건화가 돼가지고 네. 따라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백성을 지배, 조종,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왓슨인가 하는 행동주의 창시자가 나에게 다 보내라. 그러면 대통령 뭐 이런 거 써서 보내라는 거 가슴에 딱지 붙여서. 아, 그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내가 자극을 줘서. 와. 조건화를 시켜서. 아, 대박인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조건화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걔들을. 조련하는 자가 있잖아. 네. 왓슨.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나는 저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이 사람 같은 인간인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그걸 해명하나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데 그건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네. 모든 이론의 전제에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조건을 주는 자, 자극을 주는 자.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자극 정도였다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주면 정보라 그래요. 정보를 주는 자와 지배하는 자. 정보를 받아서 세뇌당하는 자. 얘들은 일반 백성을 정보에 의해서 조작 가능한 세뇌 가능한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죠. 아 이게 예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했을 때 그 네.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를 어떤 모 의원이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인식으로 지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추미애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원식을 찍었다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댓글이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너 언제부터 민주당이었니? 내가 민주당 30년 권리당원인데 내가 추미애를 봤으면 더 오래 봤지. 겨우 유튜브 몇 개 보고 추미애를 판단하는 그 국회의장의 중요함을 판단하는 그런 개돼지로 보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보를 몇 개 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못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그래서 윤석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송 때문에 이상한 편파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날 반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면 얘네들 다 통제할 수 있어. 야, 이거 지배자들은 다 이 행동주의를 그 철학으로 삼나 봐요. 이게 미국 심리학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 심리학은 인간을 이렇게 개돼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개돼지가 모인 집단을 어떻게 보겠어요? 개돼지 집단 그 정도로 안 봐요. 아, 그 정도로 안 봐요? 개돼지들이 모인 집단화 극단화가 돼가지고 아. 폭도가 된다고 봐요. 아, 정신, 보이지 마라. 광신자들이 된다. 정신병자들이. 그래서 거의 집단이나 민중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혐오감까지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독일 농민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 봉건제를 타도하고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타난 개념이 광신 개념이에요. 아, 그 농민들을? 분석하려고, 연구하려고. 그래서 광신 연구가 시작돼요. 저항하는 민중들을. 네, 서구에서. 네. 야, 그래서 서구사회에서 광신 연구가 이때 시작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터졌잖아요. 난리 났죠. 막 귀족들 단두대에서 짝짝짝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서 탄생한 게 바로 폭도 이론이에요. 르봉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막 하죠. 폭도다 폭도. 야만인들. 그러니까 인간은 모이면 동물적 야수가 돼서 막 죽이고 막 좀비가 돼서 막 물어뜯고 이런다. 요즘에 좀비 영화도 거의 비슷한 급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민중을 폭도로 보는 군중심리 이론이 등장하죠. 이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활발하게. 그 다음에 노예해방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여성해방운동하고 그때 이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서 광신자라는 개념을 또 써요. 광신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이 폭발하고 이슬람주의가 나오자 극단주의라는
이론이 또 탄생하면서 그 연구가 붐을 이루죠. 이런 걸 봤을 때 얘들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민중들의 항쟁 운동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쵸. 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진압하기 싶어서 싫어서 그래서 만든 이론들 아니에요. 그 연장선에 극단주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전통적인 인간관 나아가 이 민중관 이거는 그야말로 폭도로 보는 겁니다. 폭도. 네. 그 민중의 저항 운동이 이렇게 결국에는 인격적인 다르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이 미국인들이 이해를 하고 해보고는 싶은데 관점 자체가 틀려먹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주 나쁜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마음속에 있던 악이 창궐해서 다 악마가 되고 좀비가 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러니까 총기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라장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거 안 일어나게.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게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 엘리트들이. 그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연구하면서 양과 질의 차이를 그들도 알았다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봤다면 양과 질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극단주의 연구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그 질의 차이는 초점을 두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해명하면 안 되죠. 해명하면 안 되는 거지. 알면 안 되거든. 민중들이. 그걸 알면 이제 할 테니까. 아, 한동훈이 예전에 이수정 소개하던 게 생각나네요. 아, 우리 이수정 교수님 잘 살고 뭐 엘리트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출마한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그 뿌리 깊게 이 행동주의를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진짜 그런 가치관과 철학을 사고방식.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수정은 또 한동훈 말이 맞아요. 우리를 위해 출마한 건 맞잖아요. 대파로 감사합니다. 큰 공을 세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한동훈은 의외로 참 말을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씩 제대로 할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예언자예요 지금. 선지자예요. 선지자야. 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촛불 행동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는 그 극단주의랑 어떻게 다를까 좀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저항의식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런 극단주의는 이 집단 죄송해요. 이거는 집단 극단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미국 학자들이 봤으면 바로 이 예를 썼겠죠. 촛불 행동을 봐라. 난리 났다 극단주의다, 지금. 이게. 집단 극단화에 우리 이론이 맞지 않니? 혼자 집에 있으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렇긴 해. 모이니까 니네가 모이니까 네.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막 맞아요.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바로 집단 극단화의 병폐다. 이렇게 서구 학자들은 얘기하겠죠. 왜냐면 막 사용하라 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이래요. 막 너무 열받으니까.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혼자서 괴롭힘 당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보세요. 너도 그랬어? 야 이건 참을 수 없어. 우리 싸워야 돼. 머리 뜨면 그럼 이제 미국 학자들이 볼 때는 극단화된 거지. 폭도가 나타났다. 이 위험한 놈들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만히 있더니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를 양으로만 규정하는 미국 심리학 이론의 오류예요. 그래서 이건 극단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설사 그런 현상 양적으로 뭐 어떤 감정, 의견 이런 게 강화되는 현상이 있다 쳐요. 그거 있어요, 있기는. 집단이 모이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원래 자연스러운 거고, 인간 사회에서. 또,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힘이 얘를, 강해지고 예를 들면 연대하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월드컵 축구 응원하는 것보다 모여서 응원할 때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거리 응원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모여있으면. 그게 극단화된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응원하려고 거리에서 만나서 아 정말 세상에 너무 극단화가 많겠다. 저기 주님 모이기만 하면 극단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게 사회에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법칙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전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의지와 투지가 높아지고 뭐 이제 공동의 견해를 형성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회와 인간이 병들었을 때는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문제는 이 현상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전반적으로 동조 현상, 뭐 감정 전염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가 병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게 좀비 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의 문제인데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뭘 외치면 다 극단주의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태극기 부대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촛불 행동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촛불 행동이죠. 촛불 행동 욕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는 모여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극단화가 아니라고. 극단화가 아니라고. 강도가 약하다고. 네, 아, 오늘 미국 심리학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데요. 아, 참 미국이 아, 미래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심리학이 이렇게 만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기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중항쟁이나 이런 게 조직되기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민중들도 이런 학문들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에도 나머지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도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